오늘은 약해진 간과 당뇨병 항암 치료에 쓰이는 왕고들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고들빼기는 산과 들녘의 시원한 돌틈과 풀숲 사이에서 찾을 수가 있고 척박한 환경 조건에서도 잘 서식하는 편입니다. 줄기를 자르면 쓴박이나 방가집동처럼 유독 하얀 유액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는 인삼의 사포닌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질환뿐만 아니라 인체에 이로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특히 수면 효과가 있으며 몸을 안정시키는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성미는 약간 쓰고 차며 작용 부위는 폐와 간, 대장에 들어가고 가느니 왕고들빼기도 함께 약용으로 쓰입니다. 약리학 실험에서는 항종양 효과와 관상동맥 혈류량 증가, 혈당 수치 안정화, 항진균 활성 해독작용 등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소화 촉진 작용과 심장병 예방하는 작용, 세포막의 손상과 조직의 손상을 막는 작용, 진정작용 및 소염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약리작용으로 인해 의학연구가들은 잘 쓰게 되면 산삼 못지않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언급을 할 정도로 만병통 취급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생약학회지에서 발표한 논문자료에는 인체 간세포주 배양에서 간손상으로 인한 체내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와 DNA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는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고들빼기는 생리활성에 크게 작용해서 간기능과 간분호에 효과가 있었고 간건강 보조식품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로 간과 폐질환, 위장이 나빠진 분들이 숙취해소제로 즐겨 드시면 좋고 간경화와 황달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 사례로는 왕고들빼기를 6개월간 먹고 10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만성 피로를 치료한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경화와 간암을 사철숙과 함께 사용해 효과를 크게 본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와 고혈압의 왕고들빼기 달인물을 여러 날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은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뿌리를 노랗게 볶은 다음에 물에 달여서 보리차 마시듯이 한 달 이상 먹었더니 대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왕고들빼기에는 혈액을 맑게 해서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 및 사멸을 유도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대장암과 위암, 직장암, 난소암 성장을 억제하였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고들빼기는 약효의 우수성으로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을 통해 암을 치료한 사례가 많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왕고들빼기를 잘게 썰어 그늘에 말린 다음에 심장 기능이 약해서 생긴 오줌이 자주 마려운 증상에 사용해 큰 효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사람이 왕고들빼기와 접시꽃뿌리 흰 수탉 한 마리에 문어 한 마리를 넣고 국을 여러 번 끓여 먹고는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왕고들빼기 나물무침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씩 채취해 드셨음 합니다. 준비물은 마늘과 참깨, 간장, 양파, 당근, 참기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채취해온 왕고들빼기는 팔팔 끓는 물에 넣고 1~2분간 데쳐서 찬물에 식혀 가볍게 헹구어줍니다. 다음은 물기를 손으로 짜내고 찐 마늘을 넣고 미리 잘게 썰어둔 양파와 당근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주면 되고 과일 효소를 첨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깨를 넣어주고 이들 양념들을 잘 스며들게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 간이 맞았는지 맛을 한번 본 후에 부족한 재료는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 왕고들빼기는 인눌린 성분이 혈당 상승을 막고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식후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침을 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과 망막 질환으로 인한 실명을 막아주며 심부전투성 및 말초동맥으로 인한 하지절단 등의 심각한 합병증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생잎을 뜯어 된장에 쌈을 싸서 먹거나 삼겹살에 함께 먹기도 하며 데치지 않고 생채로 무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뿌리가 약성이조와 반찬이나 약재로 말려서 이용하기도 하고 건조된 약재는 1회에 10g 정도를 물 1리터에 반이 되도록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상지대학교의 왕고들빼기 트리테르페노이드 성분은 혈청 콜레스테롤 및 과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해 현저한 강화활성을 나타내어 콜레스테롤이 있으신 분들이 복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왕고들빼기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찬 성질로 인해서 몸이 찬 사람들은 적당량씩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 시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증상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